반갑습니다. 미술아트 김민경입니다. 오늘은 만년필로 골목길 그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펜드로잉의 정수죠. 만년필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국민 쇼핑몰 다이소에서 사놨던 펜입니다. 이렇게 카트리지까지 포함해서 1,000원에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성비와 가심비 모두 만족이죠? 오늘 그릴 골목은 제가 사는 김해의 복리단길이라는 길이 있는데 그곳의 풍경, 골목길 풍경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릴 만한 공간부터 슥슥슥 그어줬습니다. 풀이하고 간단하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스카이라인부터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한쪽에는 오래된 담벼락 위에 나무가 있고 슬레이트 지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대문도 있고 표남도 있고 바닥에는 이렇게 아스팔트길이 되어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풀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이 골목길과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라인이 이만큼밖에 없어요. 이제 제일 큰 구도인 X자 구도 1점 뜻이죠? 그래서 가운데부터 약간 내려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쯤에서 먼저 크게 골목길 한번 그려 넣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오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대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건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스케치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연필선을 먼저 긋지 않고 바로 만년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은 계속 해주시되, 그 관찰의 중심이 비례가 맞는지, 상대적인 크기가 맞는지를 잘 관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골목길 끝에 낮은 담벼락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골목길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사선 구도를 많이 그리게 되는데 이때 문이나 여러 집들이 이렇게 연결된 부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카이라인 그리고 이렇게 큰 구도 그린 다음에 건물을 하나하나 그려주시면 의외로 또 슥슥 그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직선보다 조금 프리하게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런 선이 또 만년필 선에서는 매력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다이소 펜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끊김도 없고 슥슥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전 골목길에서 자주 보았던 계량기도 걸려 있고요. 대문 옆에 조그맣게 우편함도 있습니다. 이렇게 담벼락 위에 나무가 있을 경우에 담을 먼저 그려야 될지 나무를 먼저 그려야 할지 고민일 수 있거든요. 이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 경우에 위에 있는 것부터 먼저 그려주시는 게 선이 겹치더라도 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무를 먼저 그려 놓았습니다. 담벼락 위에 이렇게 경상도 말로 벽돌을 보릇구라고 하는데, 보릇구가 몇장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도 참 정겹네요. 이렇게 담벼락 위에 도둑이 담을 넘지 못하도록 이 뾰족뾰족한
울타리를 쳐놓았군요. 이 틈새로도 이렇게 나무가 삐져나와 있는데 생명력이 대단해 보입니다. 이렇게 삐져나온 나무도 그려주시고, 나무를 그릴 때 조금 더 생기 있게 보이는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큰 나뭇잎 덩어리를 그려주신 다음에 이파리를 몇개 무심코 던진 것처럼 툭툭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생기 있는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골목 끝에 또 2층 집이 하나 있는데 위에 지붕이 기와로 되어 있네요. 골목 끝에 사실 이렇게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이 벽화는 오늘은 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목길 담벼락에 이렇게 그 벽돌로 되어 있을 경우에 또 성크기가 난감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저는 가운데 정도에 있는 선을 먼저 그어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공간이 좀 좁아지니까 삼각기가 한결 수월하죠. 또한반 정도 그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선을 그어주시면 좀 편하죠. 그리고 너무 티가 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좀 끊어주세요. 골목길 중간중간에 배수로가 있는 맨홀도 있습니다. 점점점 크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오래된 벽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한 느낌도 좀 넣어주겠습니다. 지금 빛이 왼쪽에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벽에 오른쪽으로 그림자가 맺히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오늘 사용할 마커 두 가지 색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나무 쪽을 먼저 영암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치는 방법이 참 다양한데 오늘은 좀 담백하게 세로 선을 중심으로 해서 넣어볼게요. 아래로 갈수록 선을 좀더 많이 그어주시면 아래쪽 영암이 더 어둡게 보입니다. 크게 풀이 앞덩어리와 뒤에 큰 덩어리가 있어서 뒤에 있는 덩어리만 이렇게 해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공간을 조금 더 그려줄게요. 앞에 있는 풀도 아래쪽은 해침으로 명암을 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커펜을 이용해서 큰 명암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늘은 다이소 만년필과 마카펜 이두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펜 드로잉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좀 러프한 선들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런 선들도 매력 있죠? 너무 직선만 고집하지 마시고 거물 그리기를 할 때도 자유로운 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